것 같습니다. 빠바로 가야 돼요. 혼자 일하세요? 혼자 산이 떨어지죠. 아, 그러시구나. 아, 근데 허리도 안 좋으신가 봐요. 허리 뭐 어디서 찾았어? 사람 죽고 뛰어 죽고. 아니, 허리 얼만큼 아프세요?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많이 아프세요? 허리 이렇게 피면서 하세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허리 네. 허리 좀 주물러 줄까? 아니요. 아이고. 계속 저 자세로 일하시면. 그러니까. 이거 좀 바짝 해야 되는데 이걸. 이게 협착증이라서 허리가. 나도 이거 아파봐서 알아요. 빳빳하게, 땅땅하게. 저도 일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로 주세요. 저 아까 거기다 놓으면 되죠? 예. 네. 괜찮아요? 예. 좋지요. 좋아요. 자. 어머니께서 서두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도 이거 얼른 하고 밥 해주러 가야 돼요. 아유, 누구 무슨 밥을 해주러 가요? 저 학교에 공연해요. 아, 공연하는 거요? 네. 아유. 1년에 한 번씩 해요. 공연 무슨 공연들을 해요? 뭐 연극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요. 재밌어요? 네.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예. 네. 아, 그러게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마을에 있는 야외 공연장인데요. 연극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지금 깨트려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빨리. 부친 게 2,000원밖에 안 하고. 야, 이거 마지막으로 입가심으로 국수 딱 먹으면서 가면 되겠어요. 가장 먼저 끌리는 먹거리가 요 부침개입니다. 부침개 한 입 먹었더니 생각나는 게 딱 있더라고요. 막걸리 어디 없어요? 막걸리? 부침개엔 역시 막걸리가 딱이죠. 그런데 그릇이 좀 컸습니다. 한 병 다 따르겠네. 야, 이거 진짜 막걸리네. 내가 무식해가지고 이걸 막걸리 몰라 흔들었더니 그러네. 짠. 그런 게 들어. 어머니께서 직접 빚은 막걸리라 그런지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참 대접을 주시네요. 아, 네. 시원하고요. 뭔가 이게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네. 배가 부를 만도 한데 이렇게 또 먹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옥수수. 이야. 이거 봐요. 자, 일로 오세요. 네? 공연 같이 봐. 저녁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연습하는 중인데요. 연극뿐 아니라 무언극이며 음악 공연까지 다양하게 열린다고 합니다. 아유, 뭔가 다양한가 봐요. 예. 로봇가 다 이제 우리 저 어르신들 저 친구가 돼주고 말벗도 돼주고 꿈을 줘봐 막 보려다가 뽀뽀하고 말해요. 야. 제가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카메라에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멋진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요. 대사가 아니라 표정과 몸짓으로 선보이는 무언극. 그 찰나의 순간을 담았습니다. 매년 여름밤이면 문화예술이 피어나는 동네 자개리. 마을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최고야. 최고. 야.